안녕하세요. 교환학생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여기는 안녕 교환학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중국 칭화대학교에 파견 가신 분과 인터뷰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직접 파견에 이미 가 계신 분과 랜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있는 마운트 앨리슨 대학교라는 곳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소속 김도예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시차가 나서 지금은 수업을 듣고 오셨을 것 같은데 동국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과 오늘 듣고 오신 수업 분위기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양 대학교들 수업은 학생들이 되게 참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한국 수업에 비해서 비교적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캐나다 원주민 언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는 과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수업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할지 같은 거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에서 들었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수업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역시 수업에서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언어로 진행된다는 점일 것 같은데 아무리 어학 기준을 충족하셨다고 해도 실제로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면 조금 벅차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사실 영어를 못해서 저만 벅찬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업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또 교수님들도 강의니까 좀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표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 알아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간다는 건 그 나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 것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은 뭐 하시나요?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밖에서 노는 것 같아요. 오니까 뭐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밖에서 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한다거나 프리스비를 던지고 논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같이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타지에 이렇게 오래 계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혼자 계신데 처음 갔을 때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친구는 어떤 식으로 사귀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겠고 해서 조금 외롭기는 했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오리엔테이션을 개강 전에 굉장히 길게 해요.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일주일 정도 있고 그 다음 캐나다인 학생들까지 포함한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또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개강을 하거든요. 신입생들은 어차피 다들 여기에 처음 온 거고 그래서 다들 아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새내기 때 친구 사귀던 것처럼 좀 빨리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자만의 로망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캐나다는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조금 별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캐나다 와서 잠깐 학교 오기 전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여행 가이드분이 해주신 말이 캐나다는 지루한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평화롭고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한데 한국만큼 놀거리가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또 캐나다에서도 시골인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놀 게 정말 없고 잔디밭밖에 없고 그래서 밖에서 뛰어노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서 천국은 맞는 것 같지만 너무 지루하다. 여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캐나다로 교환학생 파견 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영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만 있기보다는
많이 여행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여러 군데 놀러 다니면서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파견 가신 김도연 학우분과 함께 교환학생에 대한 생생한 후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네,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대신 술자리를 가지기는 한국보다 어려워서 술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보단 그냥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술을 마트에서 팔 수가 없어서요.